서부 경남에서 유일한 공영 동물원인 진양호 동물원의 확대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한 동물원을 모토로 잡고 새로운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지난 1986년 문을 연 진양호 동물원. 서부 경남에 위치한 유일한 공영 동물원으로 개원 이래 지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설 개선과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양호 동물원은 경사지에 위치해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40년 가까이 되는 노후화된 시설로 동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동물원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여기에 동물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결국 진주시는 대대적인 이전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주민설명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개최한 진주시는 진양호 동물원 조성 방향과 변화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우선 확대 이전될 진양호 동물원은 서진주 IC에서 5분 거리인 상락원 인근 부지에 현재보다 7배 이상 큰 약 29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부지 면적이 늘어나더라도 동물의 종과 수에는 제한을 둬 개체당 공간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음료 시설과 쇼핑 시설들이 갖춰진 복합 공간을 마련해 가족 중심의 나들이객 명소로 만들고 여기에 진주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인 하모의 모티브인 진양호의 수달을 특화해 종 보존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주시는 이 같은 계획을 3년 안에 마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2025년까지 진양호 동물원 확대 이전을 완료하고 동물들이 이전한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을 모니터링한 후 202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려동물 복지 인프라 구축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와 동물치유센터, 동물놀이터 조성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이날 같은 시각 시청 앞 광장에서는 센터의 설립을 반대하는 반대위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진주시는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반려동물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소음과 냄새 우려를 반박하고 시설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설 그대로 임시 시설 비슷한 것을 그쪽으로 다른 쪽으로 옮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 종합 지원센터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소음과 냄새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2027년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진양호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진주시. 진양호 르네상스 사업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진양호 동물원 확대 이전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